2. 브레인스토밍 회의록. 1인 개발이기 때문에 혼자서 이렇게 그때그때 나오는 부분들은 구글 캘린더나 트렐로에 또 메모장에 이렇게 메모해놨는데요. 처음 할 때는 VR기기를 이제 머리로만 움직여서 동작하고 이벤트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했고, 나머지는 AI로 움직이게 하자 이렇게 해놨고요. 두 번째는 VR 장치가 무겁기 때문에 어지럼증,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, 그리고 시간이 너무 오래된 것보다 단기간 한 10분에서 15분 좀 줄여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. 세 번째, 큰 공간이 필요 없이 그냥 또 입력하는 문제 필요 없이 간단한 움직임, 앉아서도 할 수 있는 게임, 고개 끄덕이면 뭐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하고자 했습니다. 네 번째는 이 논문에, 인터넷 서칭하다 논문에 멀미를 감수할 수 있다, 가상코가. 그래서 바닥에다가 가상코, 신발 소리 뭐 이런 것까지 다 넣어서, 신발까지 넣어서 네 가지로 해서 멀미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혼자서 생각을 했습니다.